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니마니 홍만입니다. 날씨 많이 더우시죠?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이에요. 원당역이랑 원당시장 사이에 위치한 고양시청 근처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30분. 아침부터 고양시까지 밥 먹으러 왔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할머니가 해주시는 집밥. 오늘 제가 찾아갈 곳은 만나 식당. 메뉴판을 봤는데 가격이 90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1일 1인권 잊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끼니거리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아, 제발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구석에서 먹으면서 먹는 영상 하나 찍고 싶어서 여기 앉아서 저만 나오게. 여기서 먹을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왔는데 진짜 아늑하고 옛날 분위기 느끼는 그런 내부고요. 근처에 원당시장 유료주차장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문을 좀 해볼까요? 저 볼펜이랑 종이에 좀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메뉴판 말도 안 된다. 여기 오징어 볶음이 4,500원인데 너무 유명해져서 그것만 주문하시면 808스라고 마이너스신가 봐요. 그래서 메뉴에 제외가 돼 있네요. 그래도 뭐 제육볶음 4,500원이면 말도 안 되지. 청국장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갈비탕, 육개장 이렇게 일단 주문했어요. 따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주방 꾸리시는데 고기 너무 좋네요. 아, 오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가는데? 이거 직접 다 구우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좀 맛있는 게 좋죠. 나무수저 세트로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4,500원. 아, 아까 미리 시켰으면 다 나왔을 겁니다. 인사부 했기 때문인데도 어디까지.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제대로다. 예. 저 코코팜 복숭아 맛 좀 주세요. 코코팜 복숭아 맛. 컵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야, 이걸 여기서 보네. 코코팜 너와 함께 있어. 부드러운 너의 느낌이 좋아. 90년대 CF 송. 진짜 오랜만에 말한다. 순두부찌개 한 7,000원 비주얼, 제육볶음 8,000원 비주얼, 육개장 10,000원 비주얼. 국장 컨디션 최강. 아.
맵지 않고 막 달지도 않고 담백하고 갈비탕이 좀 독특하네. 버섯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이런 LA 갈비에서 만드는 그런 갈비때 아 맛있네. 순두부찌개 뚝배기 진짜 크다. 아, 전체적으로 간이 슴슴하다. 건강 좋을 것 같아. 막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 할머니가 진짜로. 막 강렬하고 막 조미료 때려박지 않았어. 갈비탕에 들깨 간호가 좀 있어요. 들깨 수제비 국물 베이스에 이런 갈비때 좀 들어있는 느낌. 너무 좀 안 돼. 그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 찾아봤나 보지.
생활병을 늦다. 이분도 그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청국장 10인분만 싸주세요. 그러고 싶다. 10인분을 해봤자 45,000원. 5,000원이면 많이 상상. 아. 실례. 고고고고고고고고판. 아침부터 움직였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와, 이 가격이랑 이렇게 맛이랑. 아, 밥도 진짜 꿀꿀 말라. 정이 넘쳐나. 반찬장 하나 하나 다 맛있고.
유일하게 살짝 기름기가 도는 단무지 무침. 청국장 손님들 세 분 중에 세 분 다 청국장 시키셨어. 와, 나중에 먹다 끊기면 안 되니까 2차 주문, 이번엔 분식. 감사합니다. 3,000원 감사합니다. 아야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설거지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네. 채널건이 이거예요 사장님. 광만이. 네. 비오는 날 라면을 비롯한 분식 분위기 끝내주네요. 아, 3,000원이야. 좋다. 김 줘 주세요. 김 줘 주세요. 아니요, 그거 주세요. 잔반이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괜찮은데요? 아,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말씀하세요. 아, 예, 괜찮아요. 딱 이거면 될 것 같아서, 두 장이면. 아, 여기다 김 싸먹으면 끝내요, 이제. 소가 있거든요. 아, 소위장이냐고요? 소위장. 아. 물떡.
여기 물 찬물로 어디로 갔어요? 아니 뭐 어디로 가? 물이 왜 차요? 물 차던 데야. 여기 다 물 차던 데. 아파트를 짓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피한댔다. 그런데 차들이 여기 아홉 개 와. 아, 좋다. 삼촌을 맛보게 보니까 대구의 영우동이 생각나네요. 내 집이 좋은 술 안 먹고 참 모시게도 때려받으려고 이렇게 삼촌은 우동에 어묵이 듬뿍. 갈비탕 먹었잖아요. 그거랑 베이스 똑같아요. 즐겨 살짝 들어간 내용물만 갈비랑 우동이랑 바뀌어 있어요. 5,000원 콩국수. 요 바로 앞에 원당시장 콩국물 다 탄 거 갖고 와서 바로 해주신 느낌. 아, 나 오늘 다 뜨거운 거 먹다 처음 차가운 거 먹는데 너무 좋네요.
그대로 놔. 사모님, 저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다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반찬이 라면이랑 잘 어울려요. 바람 많이 불어. 이게 나무대가. 아, 잘 먹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찐이네요. 아, 연장 좀 챙기고 그릇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열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베스킨, 라빈스, 서른원. 아이고. 우리 잘 먹었어. 진짜 싸가줄게. 그제? 아이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잘 먹었습니다. 와, 오징어 볶음을 못 먹어서 아쉽네. 광만이.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일단 피하고 봐야죠.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버티다 보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세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고 잘할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힘내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될 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마지막 언덕일 거예요. 점점 더 살아가고 힘들어가는 가운데 서로 응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광만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양시 고기만 먹이하고 많은 분들 만남이 성사되고 솔로타도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고 그렇게 일찍부터 부지런히 떨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만큼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먹는데 5만 원이 안 나왔어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맛있는 식당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성만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광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공깃밥 하나 더 먹어서 42,000원. 아니요. 아니에요. 이것도 싸게 파시는데 무슨. 이제 또 한천 사람 다 들어오겠다. 그럼 다행이죠. 들어오세요.
어머니 만 원만 주세요. 아이 됐어요. 아이 다 받으셔.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별 피해 없어야 될 텐데. 언니도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셔요. 이게 비 많이 오는데.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 오다가도 또 들릴게요.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감사해요. 네. 네. 전 4,500원 청국장, 4,500원 제육볶음, 5,000원 육개장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인심육회 꾹꾹 눌러 담은 공깃밥이랑 반찬 4종이 엄마 손맛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말도 못하게 비가 많이 와요. 별다른 피해가 없이 홀랑홀랑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꼭이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광만이